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면 애들한테 교육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지냈던 추억 사진들 영상 만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취약계층이잖아요. 사회복지 쪽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 영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고! 엔진!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 한여름의 열기가 가득했던 지난 8월. 새로운 목표를 세워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도협회가 마련한 꿈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장입니다. 저희가 8월 2일 오늘부터 해서 일정대로 간다면 아마 11월 한 8일쯤 되면 저희가 이제 모든 양성과정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 작품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1인 창작자를 말하는데요. 약 4개월 후 이들은 1인 창작자가 될 예정입니다. 1대1로 필요하신 선생님을 넣어주시면 여기 지금 자리를 바꿔주세요. 전문 지도자 아래 한 명의 멘토가 두 명의 멘티를 가르쳐주는 형식인데요. 오늘은 교육의 첫날로 서로의 짝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오고 있던 걸 갖다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저기 박군하고 같이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꾸며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있어요. 첫날부터 모두들 열정이 넘치는데요. 기초적인 촬영 방법부터 전수합니다. 조언은 아낌이 없고 배움도 빈틈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편집해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찍어가는 중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찍고 싶은 거 구도를 먼저 한번 잡아봐서 찍어보고 이제 그 찍은 거를 가지고 이제 편집 기능을 이제 천천히 배워갈 거예요. 항상 이 수평이잖아 이거. 이거를 보고 항상 그 수평을 갖다 유지를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중에 시킨다고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 수평을 항상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조금 강조시켜주면은 구도를 갖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찍어봐. 핸드폰이 이제 간단하니까 아무래도 손떨림 기능이 약해가지고 찍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찍게끔 하고 간단한 구도 잡는 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는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한 선배님들인데요.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발벗고 달려왔다고 하네요. 살짝 저 화면을 천천히. 아직은 모든 게 서툴지만 배우려는 열정은 한눈에 보일 만큼 확연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벌써부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것 같죠. 그동안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 구도라 이런 거에 많이 걸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깨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참에 멘토님한테 제대로 컨설팅 받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이렇게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노트북 두 개씩 들고 다니고. 아우, 노트북 두 개나 돼요? 네,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강의용으로 쓰고 있어서. 네, 강의? 네, 대학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던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봬요. 다음 수업이 무척 기대됩니다. 며칠 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는데요. 멘티 중 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선옥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체 장애인인 선옥 씨는 중증 장애인들을 교육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라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일반 업체에서 이제 근로하기 어려우신 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지적이나 이제 발달 장애 같은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일도 하고 이제 급여도 받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곳이에요. 담당 과목은 경제 상식인데요. 이번 시간은 장 보는 일이 서툰 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1,500원이죠. 예. 그러면 돈을 이제 만 원을 냈어요. 네. 그럼 만 원을 냈으면 네. 그럼 거스름 돈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3,000? 오, 맞았어요. 만 원을 1,000원으로 병원자리 10개? 자, 사과 500원? 네. 500원 하나 샀죠? 네. 또 사과 500원 하나 샀죠? 네. 몇 개 살 수 있어요? 두 개 살 수 있어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애정 깊은 눈길이 쏠립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싶은 마음. 강사인 선옥 씨의 마음인데요. 오늘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 잘 보내세요.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네. 이제 또 다음에 만날 때는 이처럼 아까 오늘 처음에 사진 봤죠? 네. 그처럼 너 행복하게 활짝 웃으면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만나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트에서 전문부터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주신 사랑합니다. 오케이요. 님이요. 사회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제자를 보면 늘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보람을 느끼고요. 아주 이제 좋아하셔요. 이제 평소에 그런 교육을 이제 받을 기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받는 것도 엄청 즐거워하시고 또 한 주 한 주 그분들의 이제 맞게, 인지 능력에 맞게 제가 이제 교육을 준비해요. 선옥 씨는 3살 때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 열 때문에 다리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은 난관투성이었는데요. 그 험난한 여정을 겪을 제자들과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는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해 소통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안 가져가도 돼요. 촬영할 때. 하지만 이걸 써야 쓰긴 한 번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는 거니까. 카메라는 만약에 옆에 멘토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그분 선생님 쓰시면 되고요. 선옥 씨의 영상 주제는 탐라 장애인 복지관 활용법입니다. 제목을 여기서 확정하지 말고 가칭으로 탐라 장애인 복지관 소개 제목을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 방안은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비 키네마스터 앱. 장애인 전용 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소개할 건데요. 멘토님과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이제 복지관을 제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데 오면은 이제 꼭 이제 들리는 거 이제 자주 이용하는 곳에 돌아보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걸 피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카메라를 고정하는 것도 무척 낯설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짜릿하기만 합니다. 예, 저기 찍어지는 영상이 안 흔들리고 찍어지고 이건 흔들려도 카메라랑 가만히 있는 거니까. 자, 카메라 조작법을 익혔으니 서서히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외관부터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아직은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 빨간 불 깜빡깜빡 흐르는 건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 예, 그래서 근데 영상을 이어서 붙이려면 앞뒤로 잘라줘야 되니까 이제 좋은 영상 앞에 거는 자르고 끝나는 부분에도 자르고 해서 다음 영상을 붙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가는데요. 조언하랴 촬영하랴 멘토님도 무척 바쁘네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촬영이 이어지는데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하시는데 뭐. 말이 안 나오네. 잘합시다. 정리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다른 장애인들에게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선옥 씨와 그런 선옥 씨를 돕고 싶은 서조 씨.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 프로젝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오늘 찍은 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드리면 그걸 가지고 키네마스터로 이제 해야 돼. 아니면 그거 노트북 갖고 와서 해도 될까? 노트북을 갖고 오세요. 아, 경험하는 게 좋겠다. 그럼 내일 노트북 가져오면 키네를 노트북에서 편집하는 걸 내가 배워드릴게. 아, 멘트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생각했던 말도 다 안 나오고 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조금 이제 지나면 다 후회스럽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낫지 않을까요? 모든 삶이 그렇듯 네, 내일은 더 나아지리라는 이제 희망을 안고 네, 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주 종합경기장입니다. 멘티 중 한 분이 여기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 찾아왔는데요. 조영쌤 반가워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잘해주세요. 기대할게요. 네. 준영쌤이 오늘 촬영본을 갖고 편집을 하신대요. 본인이 클라이밍을 했었다고 얘기하셨고 이 클라이밍 과정 전체적인 걸 찍어가지고요. 편집을 하신다니까 저는 가까이에서도 좀 찍고 멀리서 찍고 해서 이게 한 편에 그 준영쌤이 클라이밍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이밍이 원래 처음부터 도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게 클라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클라이밍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전하는 걸 좋아했다는 준영 씨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도 관심이 무척 많다고 하는데요.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꾸민 준영 씨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오랫동안 스포츠 클라이밍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꽤 오랜만에 클라이밍입니다. 오랜만이라 많은 실수가 예상되지만 이런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준영 씨의 마음입니다. 이쪽부터 타서 이쪽까지 쭉 올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거침없이 오르는 준영 씨. 옛날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요. 진지한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아 저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죠, 준영 씨? 호흡을 좀, 소리 좀 내서 호흡하면서 그죠? 리얼라이트 한 번만 부탁할게요. 자, 레디.
액션. 심기일전의 도전. 하지만 또 떨어지는 준영 씨. 흐르는 세월을 탓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으며 멋진 도전을 이어가는 준영 씨. 아쉽게 또 떨어지는데요. 저기 준영 씨, 괜찮으신 거죠? 힘 안 준 거 지금? 여기가 중요해서. 힘 안 준 거? 네. 저쪽 손. 왼손잡이야? 네, 이렇게 합니다. 아, 틀리네. 네. 왼손. 아니, 야외로 장소를 옮겼는데 설마 도전을 계속하려는 건가요? 높이만 약 20m인 인공 외벽에 도전장을 내민 준영 씨. 손길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올라보는데요. 좀 전에 연습으로 지칠 만도 한데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네요. 자, 완등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준영 씨의 도전을 카메라가 묵묵히 담고 있는데요. 두 팔과 두 다리에 의지한 채 중력을 거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 꽤 많이 올랐는데요. 점점 손이 떨리는 준영 씨.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 같네요. 없네. 텐션. 자, 욕심은 금물이죠. 안전을 위해 잠시 쉬기로 하는군요. 괜찮은데 아쉽네요. 다 왔는데 못 간 게 한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잘못 짚어가지고.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다잡아보는 준영 씨. 모두 함께 힘을 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준영 씨는 자신이 아닌 이 영상을 볼 그 누군가를 위해 온몸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조금은 더디게 가도 괜찮다는 걸 준영 씨는 몸소 알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또 한 번 완등을 눈앞에 두고 준영 씨가 내려오는데요. 그 2차 시기에서 그 제가 그 성공했으면 좋았을 건데 중간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영 쌤이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완성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멈추지만 머지않아 준영 씨는 이 벽을 올라설 겁니다. 오늘의 이 과정들은 완등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걸 준영 씨는 이전에 배운 바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급해하기보다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아는 준영 씨입니다. 아쉬워요. 두 번째 시도에서 평소 기량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다음에 도전하면 완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클라이밍에서는 완등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한적한 탐라 장애인 복지관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든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양성 과정에 참여한 멘티 광수 씨입니다. 광수 씨의 촬영 장소는 복지관 내 스포츠 센터인데요. 광수 씨는 알아주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이제 그때 맞춰서 카메라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제 쭉 뻗습니다. 이렇게 자 절체 및 엠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요리는 혼자 이렇게 평소식이지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 운동이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몸 피곤하고 집에 오면 그냥 자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을 통해 몸이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광수 씨의 영상 주제는 운동인데요. 광수 씨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운동법, 특히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광수 씨는 운동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많은 장애인들께서 알기를 바라는데요. 전부터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다쳐나서 24살부터 그때부터 몸이 이제 풀어지니까 죽으라고 했죠. 아이고, 대단해. 실은 제가 한쪽이 저기 됐어요. 마비가 다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어떻게 다치냐면요. 바람이 불었어요. 5층 높이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기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때문에 이제 머리는 안 다치고, 가슴 여기 있죠. 관절, 배하고요. 오른쪽 여기 팔하고요. 무릎하고 좀 여기 오른쪽 여기 관절하고 무릎이 조금 다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 인생이 적이 됩니다. 낙오가 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 해야 됐다. 중간에 저도 이제 포기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포기하자. 그냥 당연히 살자. 그래도 마비된 신경을 풀었습니다. 2년 만에 풀었습니다. 나도 했으니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광수 씨가 꼭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데 촬영 제작서에는 광수 씨의 고운 마음이 빽빽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람은 없지만 공은 들고 직접 한번 쳐보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벽을 향해 공을 쳤습니다. 처음 저 벽은 화풀이 대상이었다가 차츰 스승이 되더니 장애인 체육회 배드민턴 강사로 광수 씨를 성장시켰는데요. 지금껏 던졌던 공만큼 그리고 지금껏 흘렸던 땀만큼 광수 씨는 건강을 회복했고 체력이 올라가자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꾸준했던 시간의 결실이 무척 달고 값져서 광수 씨는 이왕이면 많은 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건데요. 아이고 저 청생관 씨 이렇게 하다가 방송에 한다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광수 씨 인생에 몰아쳤던 바람은 광수 씨의 몸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 덕에 도전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터 교육은 운동에 도전했던 광수 씨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줄 새 길잡이가 될 겁니다. 광수 씨는 운동과 아름다운 제주 문화를 알리는 유튜버가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또 영상 제작 기법 하나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 영상 촬영을 위해 쳐낸 수백 개의 공들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이 과정도 즐겁기만 합니다. 아휴, 그나저나 공이 정말 많네요. 둘이 있으면 둘이 하면 금방 끝나는데요. 이것도 혼자 하려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편선서 그냥 편하게 했는데 이상이 좀 방송을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부족한 것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예, 추억이고요. 이 도전이 광수 씨에게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얼굴 가득한 미소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이런 건 설레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아니고서야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설렘이 저한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자, 다시 또 수업일입니다. 모르겠어요. 난 누군지 모르니까 하여간 이거는 본 사람이 인자. 아이스커피가 어울리는 계절. 멘티 한 분께서 강사님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함께 온 약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강사진과 참가자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들은 고립의 시간이 길었는데요.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다룰 줄만 알면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한껏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알리고 싶어서 이 양성 과정이 마련됐는데요. 장애인들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립도 가능한 일석다조의 교육입니다. 이날은 편집 기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 여기서 튀지. 여기. 여기서의. 약간. 요거의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위. 오른쪽을 트립. 왼쪽이 아니고 결국 되돌리기. 실수했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그것만 여기. 남은 거야. 여기 팔짝 뛰는 뒤 여기서 잠깐 오른쪽을 트립. 옳지. 다시 한번 확인. 이 기기 한 대가 참 신기하죠. 이렇게 저렇게 클릭만 하면 편집이 된답니다. 양성 과정은 멘토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인데요. 뭐 100번 연습하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알려주는 그 가운데에서 제가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촬영에 나선 분도 있습니다. 멘티 중 가장 어린 김경환 씨입니다. 괜찮을 건가? 1, 2, 3. 이거 2. 2. 네. 응.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안 눌렀어요, 아까? 영상 내용은 색소포니스트 경환 씨가 어떻게 색소폰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연주가 경환 씨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와 그렇게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기쁨에 관한 건데요. 강사님까지 투입되는 등 전폭적인 지지 아래 촬영은 순항 중입니다. 컷 편집해가지고 부분만 이렇게 띄워나면 되는데 저는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하면? 네. 해도 한 번 더 해도 돼? 뒤에 경환님이 네.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여기 와서 경환님 인터뷰 크로샷 크로즈 네. 찍어서 별도로 한 다음에 그 교차 편집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라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이 과정 속에서 배웁니다. 타인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소통의 즐거움, 함께의 가치. 이 모든 과정이 경환 씨의 앞날에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아, 개빈이는 힘든데 참 혼자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것이 힘드니 멘토가 있는 거죠. 자, 조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클로즈업 하면서 이렇게 2017년, 2018년 경환이가 저걸 걷는 거야, 그렇지? 이거를 걷으면 이렇게 걷으면서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은데 하고 이거 손이 흔들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전체적인 게 나왔나? 전체 왔다가 그다음에 하나씩 가는 걸로 하나 가고 예 가서 쭉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에서 예, 네, 그다음에 경환이가 이렇게 열어주고,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했어. 그다음에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면서 아예 가까이 더 들어가서 포커싱을 날리는 걸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 순간에는 모두가 개개인이 창작자입니다. 점점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요. 그래서 꽃이 나가면서 전환돼서 그냥 바로 인터뷰에 영상 나오게끔. 잘 돌렸네. 역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좋아요. 경원이 잘해. 눈치도 빠르고. 색소폰 연주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좀 이상하네요. 언제 잘 나오는데? 휴지통에 있는 거 일단 버리지 말아놔도 나중에 휴지통이 지금 담아있잖아, 그지? 혹시 쓸지 모르니까. 두 번째 질문까지는 이걸 쓰고, 이 영상을 쓰고, 그 다음에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 요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요거에서 세 번째 질문. 처음에는 귀여웠던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를 붙였어요. 이날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에서 설렘이 전해집니다. 다음 주에 아까 숙제가 많습니다. 지금 모시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럼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며칠 후 경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실인데요. 악기를 안고 있는 경환 씨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하음 오케스트라는 그 제주 도내의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창단을 했고 현재 한 23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 이제 비장애인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 이런 그 받아들이는 게 모든 게 좀 더디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긴 시간을 요한다는 것. 그래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든 거죠. 꾸준함. 그 연습의 시간들이 지금의 경환 씨를 만들었는데요. 미 뭐였어요? 두개만 눌러. 이게 뭐예요? 여기 미플. 알겠죠? 단조로움은 규율이 되고 규율은 경환 씨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니면 1학년 정도. 엄마 따라갔다가요. 거기 셀스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기 가서 엄마가 셀스폰 이거 불러보라고 해서 불러봤는데 재능 있다고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전주 연주예요. 그거에서 뭐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은 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 여기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어머니를 막 그 다리를 걸어서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현관문도 한 두 번 부시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난폭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온순해졌고 악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경환 씨가 제작해서 보여줄 영상. 왠지 따뜻하고 정겨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경환 씨. 연주하는 경환 씨를 보니까 하나 묻고 싶어집니다. 경환 씨에게 음악이란?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했던 거 기분 좋아지고 음악 들으면 잠도 오고 하니까 좋아요.
학생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영상 1장. 발표의 날이 됐습니다. 준영 씨가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요. 긴장했다는 건 결과물을 잘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겠죠. 한선욱 님 거 시작하겠습니다. 탐라 장애인 복지관을 소개하고 싶다던 선옥 씨의 영상이 먼저 공개됐는데요. 민망한 듯한 선옥 씨와 달리 준영 씨와 다른 참가자들은 영상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네요. 방금 한선욱 님께서 재미로 찍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재미로 찍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멘티 작품이 차례로 공개됐는데요. 아니, 긴장했던 준영 씨는 어디 갔나요? 시청자 모드가 됐네요. 영상들이 정말 재밌나 봅니다. 경환 씨도 진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만능 스포츠맨 광수 씨의 영상이네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유쾌한 영상이 탄생했나 봅니다. 모두들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죠? 진짜 단시간에 하셨는데 저 스피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부족한 면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요. 몰랐던 건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계속 아마 저는 이제 계속 하게 할 겁니다. 이 차례형 이거는 계속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이 봐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몇 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정말 꼭 받고 싶은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꼭 엔진! 클라이밍 하는 모습을 통해 도전과 성취감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던 준영 씨. 아까는 엄청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눈을 사로잡는 영상이 완성됐네요. 자, 준영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저의 원래 취미가 원래 스포츠 클라이밍인데 저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발달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클라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의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쳐놀래 세상에 못할 것은 없다는 준영 씨를 며칠 뒤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나저나 준영 씨, 아까 영상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무슨 일인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랑 그 운동할 때 자료 찾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 자주 오는 습관이 있어서 또 오늘 운동 오랜만에 운동해서 좀 다 까먹은 것 같아서 와서 책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혀보려고 왔습니다. 역시 도전을 즐기는 준영 씨답습니다. 클라이밍 완등과 보다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공부를 하러 온 것이군요. 기초부터 튼튼히 하면 아무래도 다음 도전은 수월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자꾸 기대를 하게 하는 준영 씨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얻었나요? 클라이밍에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로 잘 사용하면 영상 촬영에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액션이 좋으니까 영상에도 영상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대한 열정이 더욱 깊어지는 멘티들인데요. 어느덧 수료식을 맞았습니다. 한여름부터 두 번의 계절이 바뀔 때까지 10명의 멘티와 5명의 멘토가 한몸이 되는데요.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모두들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원, 섭섭하기도 아쉽기도 한 4개월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게 싹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소한 기분인 것 같습니다. 섭섭해요. 시원, 섭섭하고요. 이게 계속 그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더 말하자면 제 후배들이 나와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그 마음 자세 늘 응원하겠습니다. 꿈 챌린지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끝났지만 이 교육으로 새 인생을 연 분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던 분들 중 가장 단시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주인공은 박준영 씨입니다. 응? 영상 편집 능력을 인정받아 언론사에 입사했는데요. 카메라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줄게. 저는 크리에이터 교육을 끝나고 나서 1월 1일부터 제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현재 DWB 장애복지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내기 기자라서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준영 씨의 명언 기억하시죠? 도전은 즐기고 포기는 포기하라. 어떤 일이든 즐겁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인상적이네요. 고은식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제조시. 기자로서의 일을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카드뉴스라든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예술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미술관으로 촬영에 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작품 내가 올렸잖아. 낮은 작품 있는 거는 낮춰주고 트래프트 위치도 계속 바꾸지 않으면 혹시 이거 볼 수 있어요? 찍은 거? 네. 현장은 늘 배움의 연속인데요. 오늘도 선배로부터 한 수 배웁니다. 아, 이렇게 이 너무 위에서 찍은 시작을 위에서 하지 마. 여기에서 시작. 아, 여기서. 응. 이것도 봐봐. 끝날 때 보면 얘가 센터에 없잖아. 이거 그 줌 당기고 할 때도 보면 센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호랑이 선배 같지만 준영 씨 칭찬이 쏟아지는데요. 박준영 선생님이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촬영을 다니면 기획을 하고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짜임새 있게 찍고 나중에 편집 과정도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전문가의 눈에서 본다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부지런해요. 예를 들어 저희 오늘도 주말인데 일부러 나와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진짜 요즘 젊은이가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고 이 일을 쭉 하면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에겐 그런 기대가 보입니다. 준영 씨를 비롯해 10명의 멘티 모두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이 있는데요. 카메라에 자신들의 세계를 담아 세상과 소통하는 일. 그 놀라운 일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분들을 대표해 준영 씨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도 각자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이번 꿈 챌린지로 인해서 보여줬잖아요. 그 클라이밍이 원래 목적이 도전, 성취감, 목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네요. 4개월의 시간이 내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몸과 마음에 그만둘까 고민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모두가 도전 너머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가 되기를, 또 그 기회들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더 참고 견디면 이제 더 좋은 이제 희망찬 내일이 또 이제 시간이 올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다시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화이팅하면서 정말 힘차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